제가 수입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그때 와. 30만 유튜버 현재의 유튜브 수익. 이게 되게 구독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시잖아요? 오로지 조회수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수입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구독자 한 7, 8만 명일 때? 그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올 때 얼마까지 나오셨어요? 그때는 2천만 원대. 와. 와. 네. 유튜브 열심히 해야겠다. 네. 한 번이에요. 아, 네. 그 제일 적게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제일 적게 나왔을 때는 사실 처음에가 제일 적게 나왔어요. 아, 그쵸. 이제 처음 말고 네. 한 5만 이상 됐을 때. 5만 이상 갖고 나서는 500만 원? 500만 원. 500? 와. 아, 아니다. 5,000불이니까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네. 와. 괜찮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그 1,000만 원 정도는 유튜브 수익으로 나온다는 거 그 정도 거거든요.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틀 쉬었어요. 네. 구정 당일이랑 추석 당일 이틀 쉬고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아침부터 밤 보통 12시 1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의 시간을 제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딴 걸로 했으면은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그 일을 열정으로. 그렇죠. 열정으로.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아 옛날에 정말 빡세게 살았거든요. 네. 호주에 있을 때 새벽 3시부터 8시 반까지 새벽 청소 나가고 그다음 9시에 또 바로 나와가지고 트롤리를 6시까지 밀고 그 다음에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운동을 갔어요. 집에 딱 들어오면 씻고 자면 한 12시 반 1시 정도 돼요. 그러면 눕자마자 띠딕 소리 나요. 진짜로 눕자마자 돈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경험? 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슬슬 뭐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아 내가 이게 너무 힘들다 이 일하고 싶지가 않다 좀 이런 생각 들고 다시 또 어려울 때 주식으로 또 막 망가지고 또 이제 센터 예전에 제가 피트니스 센터 또 큰 것도 인수해가지고 좀 그것도 팔아먹고는 아 새벽에 또 나가가지고 뭐래도 투자 막 보게 되는 거예요. 막 뭐 대리운전도 막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아 유튜브 중에 이게 나을까 이렇게 사람은 환경에 따라가지고 또 마음이 틀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럴 때 그게 어려울 땐 그 초심 그때 새벽까지 막 일하고 뭐 했을 때 그때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이게 또 배부르면 또 그런 생각이 좀 안 들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그 생각을 좀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 진짜 싫었죠. 그런 분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뜻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튜브시고 본 직업이 어떻게 돼요? 저는 원래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는 미용실을 운영을 했어요. 미용실을 여러 개 운영을 했었고 하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터지고 반을 접었고 반만 제가 미용 기술은 없어요. 운영만 하는 거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접고 거의 유튜브가 거의 주업처럼 됐죠. 유튜브가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유튜브를 주업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유튜브가 내 것도 아닌데 그중에 채널이 하나 그냥 내 거일 뿐인데 방송국이에요. 30만이면 근데 유튜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채널은 그런가요? 네. 얼마든지 유튜브 아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아니요 유튜브가 마음먹으면은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제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의 월세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저처럼 이제 합법과 불법을 남나드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게 월세다 생각하고 월세살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사실 주업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다른 거를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10만 전에는 처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야 내가 채널 한번 찍자 이거 약간 요거 조회수 나올 것 같아 뻑 치는 것도 한번 좀 한번 찍어보고 점점 늘어다 보면 30만 정도 되면 반공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구독자들이 저도 구독자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유튜브도 궁금하니까 항상 좀 신경 써가지고 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옛날에 구독자 없을 때가 오히려 제 마음대로 올렸던 것 같아요. 아, 마음 편하고 나중에 진짜 100만 돼버리고 이런 직업 채널 인터뷰 쪽에서는 거의 선두 주자제 치니까 나중에 이제 크게 됐을 때 그때는 뭐 걱정은 없으세요? 그때 사실 행복한 걱정인가?
그렇죠. 처음부터 네. 어차피 얼굴을 노출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다지 크게 걱정되는 건 없고 그냥 가족들한테만 별일 없으면 좀 악플은? 악플은 이제 아 이제 뭐 처음에 단련됐죠.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목계지석이네 목계지석. 아, 처음에는 저도 신경 많이 썼죠. 많이 썰고 아 왜 이런 말을 할까 막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 내가 생각하는 거를 좀 틀리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전체적인 의도는 생각해주지 않고 어떤 말의 한 부분만 따갖고 그 부분을 잡고 늘어지면서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아프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응원의 글이 더 많죠. 그런 것들만 기억에 남기려고 해요. 그럼 별로 안 좋은 거 그냥 기억에도 별로 안 남고 그냥 툭툭 이렇게 차단. 맞아요.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그 유튜버도 솔직히 악플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거 너무 예민하면 와 못했더라고요. 저 사실 댓글도 차단 안 하거든요. 그냥 아 게스트에 대한 인신 공격은 차단해요. 근데 그냥 단순한 악플이나 뭐 나에 대한 뭐 저에 대한 건 사실 그냥 냅두거든요. 아무런 이제 데미지를 받지 않으니까. 근데 데미지도 이거 물론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약간 한층 더 성숙해지신 거네. 네. 포기한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까레라이스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30만이 아니고 50만, 100만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제 채널도 조금 지분이 조금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한 번 더 봐주세요. 안 보신 분은 예, 안 보시는 분 정말 승승장구해서 아직 100만 뭐 200만 가가지고 또 다른 일도 직업 유튜브니까 좀 사회의 청년 실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이바지해가지고 그런 직업으로 다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주라베TV 출연해서 감사하고요. 아,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 저기 뭐야 제 채널에 아직도 달리는 네. 댓글이 네. HIV 모집단 아니냐고. 그거 봤어요.